신쿡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자취할 때 만들어 먹었던 볶음밥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은 춘장 볶음밥인데 냉장고에 춘장이 있는데 밥 먹고 싶고 할 건 없고 그래서 고기 한 덩이 사와서 춘장으로 해서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기름, 소금, 춘장, 계란, 양파, 후추, 다진 마늘, 삼겹살, 흰밥. 양파는 큼지막하게 썰어주세요. 깍둑 썰기 하듯이. 저는 삼겹살을 쓸게요. 어떤 부위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세요. 고기도 올려주시고요. 다진 마늘을 넣고 또 같이 볶았습니다. 고기에서 냄새나지 말라고 후추도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약간, 양파. 춘장은 볶아서 사용하는 건데 요즘은 많이 볶아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안 볶아진 춘장도 고기를 넣었는데 기름을 넣은 이유도 춘장을 같이 볶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로 볶으면 너무 복잡해요. 바로 밥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되세요. 빠질 수 없는 계란 후라이. 물을 살짝 끓여주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짠! 냄새는 짜장밥보다는 약간 더 고슬고슬하고 간짜장 냄새도 나요. 역시 그 맛. 계란 없을 때는 마요네즈를 위에 뿌려서 같이 비벼 먹거든요. 그것도 맛있어요. 볶음밥에 꼬들꼬들한 식감하고 짜장면에 짭조름하고 달콤한 그런 맛까지 서로 좋은 맛만 섞어놓은 그런 최고의 볶음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레시피를 제가 만든 건지 아니면 딴 데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자취할 때 집에 냉장고를 다 털어서 만든 레시피. 진짜 눈물의 겨울 레시피였습니다. 모든 자취생들 화이팅 하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쉽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